통증 줄이고 병원비 아끼는 법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500원도 안 든 방법입니다. 영원. 영원으로 그냥 통증도 영원히 영원으로. 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병원비 아끼는 방법. 내 손으로 무릎 통증 잡아라. 아, 내 손으로 해서 셀프다. 왜 왜? 아, 내가 잡으면 영원이잖아요. 아, 이게 무릎이 아프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내 친구도 이제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병원비 그 수술비 좀 물어보니까 맞아요. 비싸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무릎 통증 역시 병원비를 폭발하게 하는 원인 중에 뭐 큰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무릎 관절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19년에 1조 6,824억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인당 진료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 국민 한 사람당 약 57만 원 정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주사 치료, 약값, 수술비, 한방 치료비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합하면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어쨌든 저는 무릎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잘 몰랐는데 영원으로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엄지 닥터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김연아 선수의 통증을 잡아준 조현정 선생님이 계십니다. 영원으로 돈 걱정 없이 내 손으로 무릎 통증 잡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방법으로 국가대표 선수들 통증 관리도 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 국가대표 선수들과 또 프로 선수들 통증까지 다 관리를 했던 겁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릎 통증을 잡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엄청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방법을 따라했을 때 무릎 통증이 얼마나 좋아질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을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모델이신데? 안녕하세요. 네. 네,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56세 박지선입니다. 이야. 아니, 너무 고우시잖아요. 56세인데 들어오시는 포스가 좀... 일반인 같지가 않죠. 약간 남달라요. 네, 사실은 제가 주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힐도 자주 신고 그러는데 이제 무릎 아파서 통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바늘로 콕콕 쑤시는 느낌? 계단 내려갈 때 옥신옥신하죠. 쑤시고 찌릿하고 그런 느낌이 오면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바로 병원 가셨어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 2기로 나왔는데 진단을 약값이나 뭐 병원비나 진짜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약값도 많이 들고 파스값도 많이 들고 그런데다가 네, 치료비도 들어가고. 또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희선 씨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정말요? 이게 통증 잡고 재테크까지 됩니다. 재테크. 재테크라. 되죠. 일단은 먼저 그러면 박희선 씨의 무릎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무릎 상태부터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하실 수 있는 만큼 앉아 보시겠습니다. 시작. 쭉 앉아 보세요. 벌써 아프세요? 벌써 아프세요? 자, 여기입니다. 골반 기점이 지금 골반이 여기가 골반 능선이 이 정도가 지금 되시는데요. 지금 많이 안 내려가. 마이너스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했던 무릎 통증 잡는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분 정도 선생님 하면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 5분 정도 하시면, 5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분?
500원? 5분? 0원으로 가능합니다. 0원. 5분만 하면. 네. 자, 과연 어떤 건지 자 빨리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스타킹 다들 집에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 스타킹하고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식탁 의자하고 사용을 해서 두 가지 운동을 좀 시행을 해서 무릎 통증을 잡을 건데요. 첫 번째 운동은 이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입니다. 자, 왼발로 스타킹 한쪽 곳을 이렇게 꼭 밟으실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발차기 하듯이, 볼 차듯이. 네. 아. 오른발을 앞으로 오. 무릎을 구르면서 이렇게 당기실 거고 동시에 스타킹을 잡은 왼손을 거울 보듯이 이렇게 당기실 거예요. 추천하는 거는 15번 정도 한쪽 다리에 그다음에 두 세트 이렇게 두 세트. 하시면 한 1분 반, 1분 30초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실 거예요. 그 정도 하시면은 들어올리는 다리는 들어올리는 힘 때문에 허벅지 앞에 네. 고관절 굴곡근에 힘이 들어갈 테고 스타킹의 탄성을 이겨내야 되니까 다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아. 네. 이야 좋다. 두 다리를 다 붙이고서 당기기만 하면 혹시 팔 힘만 쓸 가능성이 아, 크거든요. 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 다리를 네. 든다는 건 이제 코어랑 하체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세는 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이 허벅지에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벌써 힘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두 번째 운동은요 스케이트 운동이라고 제가 한번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스타킹이 이렇게 있으면 스타킹 끝을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요. 네. 팔자가 되는 거를 하나는 고리 하나는 왼쪽, 고리 하나는 오른쪽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밴드가 네, 저항을, 스타킹이 저항을 주겠죠? 오, 우와. 왼쪽 발로 체중을 같이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스케이트 타듯이 오른발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꽉 누르고 뒤로 그리고 살짝 사선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은요. 이렇게 스타킹 탄성을 밀어내는 동작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둥근에 힘이 들어가는데 체중을 지지하는 쪽 다리는 체중을 지지하기 위한 둥근의 역할. 그다음에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다리는 밀기 위해서 둥근이 힘을 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엉덩이에 굉장히 많이 자극이 와요. 그럼 이 운동은 무릎 통증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엉덩이 힘이 부족해도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엉덩이 둥근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둥근 운동을 또 하셔야 허리 근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발꿈치만 해서 밀어도 되는지 아니면 발바닥을 그래도 다 해서 뒤로 밀어야 되는지는 어떻습니까? 발바닥을 다 하시는 것보다 엄지발가락을 더 강하게 누르시고 하시는 게 발목, 엉덩이 관절의 근육들이 협력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으로 꼭 누르시고 밀으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정확하게 진짜 스케이트 타는 동작처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5분 동안 두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투명 의자 앉는다는 생각하시고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이야, 뭐! 리더 씨도 놀래고 계세요, 지금. 아니. 과연. 이야, 자, 지금 오! 뭐지? 자, 잠깐만, 지금. 아니! 근데 안 아파요. 네. 이야! 네. 자, 지금 오! 뭐지? 예, 희선 씨. 네. 지금 네. 여기 보세요. 이게 이만큼 더 내려갔어요. 우와. 그냥 의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투명 의자였죠, 투명 네. 의자. 이만큼 내려갔어요, 차이가.
너무 신기한데 5분 만에 정말 기적 일어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하셨을 때 뭔가 시큰하다는 느낌 예. 때문에 아오 소리 들리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 통증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놀라운데요? 신기하네 진짜. 우선은 지금 5분 정도 지금 잠깐 한 세트씩 하셨으니까 지금 굉장히 유효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지 또 이 동작이라든지 근력이 유지가 되시니까요. 네, 꾸준하게 하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 원래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렇게 풀리는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운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단단해지는 느낌이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운데요. 저 다행이다.